관심이 없었어요. 관심이 아예 없었어? 없었어요. 딴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. 네. 아니 뭐 이철희 씨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이제 형수님도 계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? 강신양 나오고 나서 그대 웃어요라는 드라마를 할 때 저희 이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대 웃어요 찍으면서 둘이 열애한 거 아니냐. 그리고 같은 드라마 나왔으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. 근데 드라마 찍을 때는 서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. 아 정말로요? 네. 진짜?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럼 언제 아기가 생긴 거예요? 똥파티였나 보다 그러면. 자 그러면 이제 이천희 씨가 얘기해 주실 내 인생의 정답이 우리 지금 아름다운 아내분과의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? 예, 이 정답은 예. 저의 정답은 전혜진 씨고요. 예. 제가 혜진 씨를 만나게 된 이제 그 과정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고 저희도 만나다가 이 생각이 생겼고 너무 큼직큼직한 소식들만 들어서 예. 이제 드라마가 끝나가는데 더 이상 지수라는 그 극중 이름이 지수인데 지수를 못 보겠구나 이런 마음에 저는 좀 마음이 좀 이게 무슨 감정이지? 왔구나. 지수를 좋아하나? 이런 감정이 혼자 헷갈리고 하고 있는데 쫑파티 하는 날 제가 술 먹고 계속 지수만 찾더래요. 고바 내 쫑파티라고. 쫑파티 하는 날 원래 사는 쫑파티 이루어진다. 네. 지수 어디 갔어? 지수 어디 갔어? 이러니까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아 제가 진짜 지수를 좋아한다. 혜진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지수를 그 배역을 좋아한 거지 막 헷갈려서 안 되겠다. 여행을 갔다 와서 내 마음을 좀 정리해야겠다. 그 정도로? 이러고 훌쩍 혼자 일본으로 떠났어요. 그 다음 날 여행에서 딱 돌아왔어요.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지수인 거예요. 전화 온 사람이. 야, 이거야. 저 혼자는 이제 뭔가 이게 뭐지? 운명인가?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예, 네.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대 웃어요 팀 배우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. 네. 지수한테 전화를 했죠. 네. 제가 가면 이제 술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네. 차를 안 갖고 가야지 하고 너 차 갖고 갈 거니? 차를 가져간대요.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를 좀 태워서 가라. 아니, 본인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니,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거. 그 약속 장소와 이제 두 분의 집과 이런 동선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중요하죠. 혜진 씨 집은 길동이고요.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신사동이고. 약속 장소는 명동. 명동이. 아니, 동선이 그럼 꼬이는데. 완전 다르 동선이 지나가는 길인데. 아니죠. 한참 지나요. 강남에 다시 들어왔다가 가요. 혜진 씨한테 물어봤어요. 제가 어떻게 갈 거니? 올림픽대로 타고 간대. 잠깐 빠져갖고. 예. 이렇게 태워서 와라. 빠지는 게 어려운 거 잠깐 빠지는 게. 아무튼 그래갖고. 차가 쫙 내려와요. 차가 내려와요. 그래서, 저 차인가? 이렇게 보니까는 여자분이 있는데 지수가 아닌 거예요. 아니라고. 아이고, 혜진 씨인 거예요. 이게 어떤 거냐면. 깜짝이야. 혜진 씨도 머리 스타일도 다 바뀌고. 네.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렇게. 완전 바뀌어갖고 내가 알던 지수가 아니라 드라마 속 인물이 네.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안녕 하면서 그리고 처음 만난 여자를 만난 것처럼 되게 설레이는 거예요. 두근두근두근두근 약간 데이트 처음 만나갖고 시작하는 느낌? 저 혼자 그렇게 느낀 거죠. 그래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여기다 주차하면 비싸다 옆에 있는 주차 타워가 있는데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대면은 좀 가격이 싸다 그런데 옆에다 댔어요. 이제 약속 장소에 가서 그 행사를 했어요. 다 이제 배우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또 계속 놀리는 거예요. 니네 이제 둘이 이제 만나도 되지 않아? 그래서 니네 왜 같이 와? 근데 약간 그 말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. 막. 왜 그러세요? 해수에서 시작했어. 혜진 씨 어린데 저한테 자꾸 엮어요. 이러다가 한 11시 좀 넘어갖고 나갔더니 그 주차 타워가 문이 닫힌 거예요. 닫히고 역사.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어쩜 이렇게 똑똑하셔. 그 시간까지 다 파악을 하고. 그런 건 아니고요. 미리 퇴근시킨 거 아니에요, 그분? 아니, 그래서 정말 제가. 이거 못 갔네? 거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. 그럼 이거 미안하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좀 그런 일을. 아니, 그냥 미안하니까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냥 고단수야. 고단수는 계획적인 건